먹고 사는데 안 먹었거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 다들 아시죠? 치즈였나요? 클래식 치즈버거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핸드햄버거. 아침에 사왔는데 차갑게 먹는 것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맛있게 냠냠하고 비주얼 미쳤어. 비주얼 깡패야지. 야 대박. 볼 때마다 감탄스럽나 몰라. 이렇게 맛있는 거 대박. 그리고 치즈스틱은 내일 들어가서 먹으면 되고. 농치즈스틱 김 빠진 보이나네. 나 사이다 가져오다가 오늘은 콜라 갖고 왔는데 김 빠져있는 소리 나요. 쥐익 하고 꺼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신기하다. 아직도 차가워. 갖고 온 지 한참 지났거든요. 근데 신기한 게 얼음이 녹았는데 좀 차가워. 아직도 차가운 게 신기해. 아침에 가져왔는데 점심때인가? 어쨌든 만나게 먹겠습니다. 맛있겠죠? 먹고 나면 꼭 얼음에 콜 다 마시고 따로 얼음 갖고 와서 콜라 먹고 햄버거랑 같이 냠냠. 좋아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이렇게 매끈할까요? 빵이. 그쵸? 버터건 좋아. 근데 케첩 있으면 더 맛있는데 케첩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. 콜라가 있으니까 저희한테. 그쵸? 안녕하세요. 소금입니다, 여러분.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볼 거는 아이스 허니 왕슈라고 냉동실에 조금 올려놨거든요. 아까 몇 시간 전에 치즈 스틱이랑 바나나 맛 드링크 프로틴 램노시 프로틴 드링크 이렇게 세 가지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요거는 메가박스에서 예전에 제가 사놓고 유통기한 아직 안 지났는데 아니 메가박스가 아니라 메가커피 맛이 궁금하더라고요. 간식으로 요거부터 먹고 리뷰를 좀 해볼게요. 치즈는 다 아시잖아요. 뜨거워. 40초도 올렸어. 40초. 바삭바삭 맛있는 거 다 아시죠? 곧 생일인데 기쁘지가 않네. 왜냐면 나이를 먹는 거니까. 그쵸? 슬픈데 뭔가. 그래도 맛있다.